최고점 계수가 1은 3차함수인데 이게 기함수니까 홀수 차수만 있어야 되잖아. 그럼 얘를 그냥 AX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. 안 그렇습니까? 홀수 차수만 있어야지 기함수잖아. 그 다음에 여기다 대입해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XFX 하면 요거 곱하면 4차 되고 얘는 또 우함수 됐네. 우함수면 0에서 1까지 한 다음에 2를 밖으로 빼도 되겠고 그 다음은 적분합시다. 바로 적분하면 얘는 5분의 1, 얘는 3분의 A. 했더니 5분의 10이에요. 이런 의미가 돼. 5분의 1을 넘기면 1 되고 넘기면 A3 해서 FX가 결정. 그 다음 계산하면 되죠. 0에서 2까지 FX. 4 되고 6 되고 10.